오늘 해볼 건축은 오랜만에 돌아온 팩 하나로 건축하기인데요. 확장팩은 겨울 이야기 팩으로 해볼 거고요. 제가 온 곳은 코모레비산의 와카바모리 2-5-1번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일단 큰 데로 한번 와봤고요. 그 원래 주민들이 살던 부지인데 제가 다 내쫓았어요. 내쫓고 여기에 겨울 이야기 원팩 건축으로 온천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부지 선정 이유는 여기가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50 곱하기 50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한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집 모양 있죠? 요 정도로 짓고 나머지 외관을 뭐 자유롭게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야, 넓다. 막막하다. 어우, 여기 자연이 예쁘네. 일단 아이템이 이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없어요. 기본 팩을 빼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수준이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생각보다 기본 팩 투성이래. 원래 한옥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이렇게 웅장하면서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표현해보고 싶거든요. 그 웅장함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약간 위쪽에 이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웅장함? 오, 이 상태에서 못 올려? 아, 지붕이 없어야 돼? 아, 그래? 뭐가 뭐가 순조로워. 순조롭다고 얘기하자마자 나 문제 생겼는데? 어? 그런 말 금지야. 그런 말 금지하기로 해. 오늘 뭔가 순조로운데? 아니면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말기로 해, 우리. 약간 플래그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단을 한 칸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지. 어렵다. 여기는 들어오기 어렵다. 얍. 오늘 12시 안에 끝나겠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래, 어차피 여기가 부지가 좀 넓잖아요. 그럼 좀 길게 빼볼까? 어? 그냥 얘 빼도 되겠는데? 얘만 놔도 되겠는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들려가지고 높이를 낮추고. 어? 아, 나 알았다. 여러분, 나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거 어때요? 대나무 울타리 같은 느낌? 이게 예뻐가지고 이거 바깥에다 쓰고 싶어. 이거 잠깐 밀어둬요.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니까 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갈색이 더 예쁘네. 갈색으로 이렇게 쓰고 이쪽에다가 주차구역을 좀 빼줄까? 어때요? 여기가 사람들 다니는 구역이긴 하지만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물론 제가 여기가 너무 광활해서 주차장으로 이만큼 빼려고 하는 뭐 그런 얄팍한 속셈은 아니에요. 온천을 누가 걸어서 오냐? 왜 온천을 누가 걸어서 와? 차 타고 오지. 위치를 좀 잡아보자, 우리.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온천 사이즈가 한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그리고 요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가는 길이 뭔가 이렇게 나 있으면 좋겠고. 어? 그러면 좋겠는데? 봐봐요. 이게 길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랑 여기를 또 통하는 길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요 정도 딱 괜찮은데? 여기를 한번 길로 바꿔볼게요. 울타리로. 느낌을 봐야 되니까 요거 쓸 거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이제 2층을 올릴 거야. 이쪽으로는. 어? 그럼 되겠다. 대충 위치는 잡혔어요. 2층은 1층 하고 그 다음에 올리면 될 것 같아. 그럼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울타리. 울타리를 제가 이 주변에다가 쫙 칠 거거든요. 여기 네모나게. 아 이러면은 이 지붕색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겨울이야기거든요. 여기 지붕이 겨울이야기 색깔로 바꿔야 돼. 그러면 아 그건 싫은데. 포인트를 갈색으로? 아 갈색 너무 무난해서. 블랙 어때요 그러면? 무난해서 블랙 어때? 무난하니까. 아씨 너무 무난해지는 건 싫은데. 그러면 얘를 쓰기가 편해지거든. 블랙으로 가면 이걸로 써야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봐봐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내가 개고생을 할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남는 구역 있잖아. 여기 빈데 빈데는 이걸로 채우면 되거든요. 요거 요거를 이제 가로로 해서 쭉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정리가 딱 되기는 해. 그래서 여기를 돌담으로 쫙 둘러버려? 어? 이거 이쁘다. 어머 나 이거 스워치 이렇게 이쁜 거 처음 알았네? 어 이거 이쁘다. 요걸로 할까? 아 해봐요? 요거 딱 색깔 어울리죠? 약간 브라운기 있는 게. 나 이만큼 나 저만큼 갈 거야. 여기 간다. 나 시작한다. 지붕 크기를 줄여보자고? 아 이거를? 아 줄이면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아 줄이면 이거 아 줄이면 힘든데. 아, 줄이진 않고 싶은데 어때? 아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아 잠깐만요. 아, 줄이고 있어요. 줄여서 가고 있어요. 아유 야야야 맞춰드리죠 맞춰드리죠. 갑니다. 언제가 도착하니까 조금 주무시고 계세요. 하여튼 금방 가요. 아 다 왔어. 데칸만 만들어서 벽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아 진짜. 아 여러분 그런 거 좀 빨리빨리 얘기해줘. 빨리빨리 얘기해줘.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를 보여달란 말이에요 나에게. 보여줘. 이러다가 로그님이 지쳐서 만명일 때 저 만명 기념으로 부박사에 쓰기로 결심했다가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뭐 유튜브 각 나오나요? 각 나오면 하고. 나 지금이라도 깔 수 있어. 내가 안 까는 이유는 그저 귀찮아서거든요. 내가 부박을 안 쓰는 이유는 그저 귀찮을 뿐이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더 귀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뭐야 어차피 어차피 나 이거 해야 되잖아. 아 어디 갔어 또 이 사람들. 아 이 사람들. 아 어차피 해야 되네. 나 가야 되네 이거. 어 완벽하게 그 다 되는 것처럼 나 가르치려 들고. 어 방법이 없네 이거. 그래도 일이 반 줄었다고? 아니지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갔지. 지금 저기 있다. 나 여기 여기 있다. 어 괜찮네. 돌담 느낌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어 이것도 좋다. 이렇게 이어버려.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들어가. 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를 한 칸 더 높이자. 여기를 연결하기 전에 여기를 한 칸 더 높이고 여기를 길게 빼서 여기 계단식으로 하자. 계단으로 살짝 올라가는 거야. 그 느낌 어때요? 이렇게. 오! 이거 괜찮지? 오! 그래! 대나무랑 바닥 조명 너무 좋다. 왜냐면은 저는 여기는 나무 그 바닥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바닥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 어. 그리고 땅 파서 연못 어때요? 그니까.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하는 거지? 그니까 연못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만약에 나무바닥으로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그래 이 느낌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좋다.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 중간이 이쯤이잖아요? 여기쯤? 여기에다가 내가 중정을 만드는 건 어때? 중정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못을 파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을 즐길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으로 딱 요만한 중정을 할 거고요. 이 중정으로 가는 길은 이 옆으로 빼줄 겁니다.
요거 나무는 아직 안 한 겁니다. 고르지 않은 겁니다. 느낌만 보려고 칠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도 이거면은 조금 답답할 것 같아서 여기는 다른 걸로 처리를 하고 예쁘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얘기해 주실 분. 나 뭐가 이상한지 얘기해 주실 분. 아닌가? 이상하지 않은가? 내 눈이 이상한가 지금? 아니면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그냥 사각지붕 올려서 아 그럴까? 직사각형 올릴까? 직사각형으로 만약에 아 그래 내가 정사각형에 지금 갇혀 있어서 그래. 그렇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겠습니다. 됐어. 아 그렇지. 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 아 그렇지. 됐네. 이거는 실내에다가 놓고 저 이거 실내에다가 두 개 놓고 싶거든요. 남탕 여탕 해가지고 요 가운데 이렇게 벽 가르고 남탕 여탕. 이게 야외에 있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위치가 한 연못이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먹어버려? 그래 먹어버려. 이 정도. 오 되게 크다.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바깥에까지 이렇게 하자. 오 되게 커질 것 같다. 아 그래 어차피 연못 위에다 지었다 그러자. 연못 위에다 지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었다.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느낌 이쁜데? 이거 이쁘죠 여러분? 이거 봐. 여기 이렇게 잘 꾸며놨어? 거침없다 아주. 높이를 좀 줄까? 어떡할까? 조금 더 넣어볼까? 연못이 너무 높이가 단일 높이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도 하나씩 중간에 넣어주고. 너무 넓은가? 너무 넓은가? 아, 난 넓은 거 좋은데? 연못이 좀 넓어야지. 로그님 저장하셨죠? 아, 예,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재밌다. 오, 재밌는데. 여기다 물을 좀 넣어볼게요, 일단. 물이 이 정도 찬다. 어? 괜찮은데? 조금 더 차도 되겠는데? 이 정도 찬다면? 어? 괜찮은데? 이런 물로 할까?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아니면 이거? 어? 이거 너무 느낌 있는데? 이 물 이걸로 해야겠다. 구역을 슬슬 나눠볼까요? 일단 저는 이쪽으로 두고 싶거든요. 그 입구가. 그래서 여기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야외 공간이 한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카운터가 있고요. 카운터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좀 뚫을까봐 답답하니까 여기가 카운터입니다. 사물함 같은 걸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챙기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를 뭔가 거실처럼 크게 쓰고 거실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쪽으로 놔두면 딱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주방? 식당? 식당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 식당해. 여기 식당이다. 여기다 의자 놓고 요만큼이 2층인가? 야 진짜 겁나 크네. 겁나 크네. 겁나 크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가? 아하 참 어마어마하구만 사이즈가. 아 잠깐만. 아 위에는 어차피 자는 방으로 쓸 거니까 뭐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남탕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여탕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이런 창을 만약에 쓴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안내 데스크고 안내 데스크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쪽에 계단을 놓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 식당, 여기 밥 먹는 곳, 그런 거실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화장실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 들어가면은 이쪽에 남자 뭐 옷 갈아입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씻고 들어가. 나와서 여기 여자 옷 갈아입는 곳 씻고 이렇게 들어가. 이런 거지. 숙소. 여기만 그럼 잡고 갈까? 계단을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방 두 개 됐죠? 방은 두 개면 됐지? 뭐 많이 안 필요하지 여러분? 그래도 화장실 하나씩은 만들어줘야지. 그래. 화장실 발코니? 발코니가 또 필요해? 아 발코니? 하지 말자. 발코니? 아 그럼 여기다 발코니 아 나 발코니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코니 또 느낌 있네. 여기다 발코니 그러면 이렇게 한방 가족방. 그래 여기는 뭐 커플방 여기는 뭐 가족방 이렇게 지붕을 해보지 뭐. 어려워도 해야죠 뭐. 이것이 나의 숙명인 것을. 아 이거 흰 줄 왜 생기는 거야? 킹 받네. 저러면 킹 받는데. 해보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게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른 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얼추 됐죠? 지붕? 여기 발코니는 다시 만들어주.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같이 우리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를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식물을 올려두는 공간은 어때요? 그래서 여기다 식물을 올리는 거. 딱 저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요 기와 지붕들 사이에? 지붕 없이 그냥 이렇게. 보자. 이거를 계속 쓸까? 이거를 일단 다 바르고 다음에 바꿔가면서 해야겠다. 이게 야외벽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밑에 이렇게 돌이 있고 위에 이렇게 벽지가 있는 느낌인데 바르니까 끝났네. 다 끝났어요. 다 했어. 벽을 쫙 발라놓으면은 이거 뭐 다 한 거 같잖아. 그죠? 다 한 거 같지? 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이 아주 많아. 이런 널찍한 문도 있고 불투명도 있고 투명도 있고 열린 문도 있고 일단은 저는 불투명 문은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불투명들은 여기 위에다가 쓰면 좋지 않을까? 이 숙소에다가? 이 사람들이 묵는 곳에? 근데 뭔가 안이 보였으면 좋겠다. 안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내 데스크다. 여기서 이제 돈을 내고 지불하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명 문으로 할 거고 열린 문은 좀 추워 보이니까 요거는 실내에다가 달아보고 오른쪽? 그래 그럼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다 밀어넣고 여기 위에다가 어닝을 살포시 얹어보면 어떨까? 줄이니까 됐다. 깜찍하죠? 귀엽죠? 이런 것도 이쁘다. 초록색 연한 초록색 이렇게 올리는 거지. 박티슈 같아요? 그러게 박티슈 같네. 근데 이런 거 스키 도구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가 여기서 안 보이나? 저 위쪽이 스키장이거든요. 여기 호모레비산
이쪽이 스키장이어가지고 약간 저 스키장 놀러 온 손님들이 여기 한 번씩 묵고 집에 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키 도구 같은 것도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좀 배치를 해두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디서 상 받은 곳이다. 어디 업체에서 올해 최고의 숙소상 받은 곳이다. 그거지. 올해 최고의 숙소상. 저는 이렇게 원팩 건축할 때 식물이 좀 없으면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식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없어. 이렇게 없어? 아니 겨울이야기 식물이 지금 이게 다야? 진짜? 진심? 겨울이니까요. 아 그래도 그렇지. 실내에 둘 거잖아. 이거 흰 색깔 이쁘다. 이거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쓸까? 아 잠깐만 그 조약돌이 기본팩이 아니네. 그럼 이걸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괜찮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고 제발 제발 하면서 아이템 찾게 되네. 되게 이렇게 하나 둘까? 이런 거좀 괜찮은데? 따뜻하게 마시라고. 따뜻한 거 하나. 시원한 거 하나. 두 개. 흰색으로 둘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나랑 다 똑같은 거 진짜 웃기네. 잠깐 내가 다른 세상에 갔다 와도 여러분 나랑 찰떡콩떡으로 지금 마음이 마음이 찰떡콩떡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다가 의자도 놔볼게요. 블랙? 블랙 이쁘다. 이걸로 둘게요. 여기다가 자 이쁘네. 여기다가 둘까? 이거 너무 이게 뽑는데 앞에 있으면 다음 사람 와가지고 뽑는데 민망하잖아. 여기 근처에 스키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내소에서 이 보드를 빌려주는 거야. 이 손님들한테 대여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데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럴듯하죠? 응, 괜찮아. 느낌 있어. 한 여기만 이렇게 할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장비를 꺼내오고 여기에 뭐 카운터 같은 걸좀 두고 그리고 여기에 문을 하나 빼줘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겠네? 겨울팩이 카운터 맛집이에요? 진짜? 그래요? 요거? 요 팩, 이거 좋아하세요? 이 카운터? 저 진짜 안 쓰는데, 이거. 옆에다가는 이제 뭐, 식물. 놓을 거 없으면 식물이지. 무난하게. 짭. 놓으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서 빌려서 나가면 돼, 밖으로. 됐다. 구조는 얼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어떤 분이 난로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여기다가 난로 놓을까? 하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춥잖아. 이거 딱인데. 안내소니까 손님들이 몸 녹이기 딱인 것 같아요. 맞아. 딱이야. 귀여워 눈사람. 얘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어디다 두지? 자리가 없는 자리가 왜 이렇게 없어? 여기다. 이거 뭐야 눈사람? 귀엽네 이거. 귀요미네? 스키 스키 오 스키 아 눈사람이 너무 귀여운데? 두 개를 놓을까? 똘망 똘망 두 개를 놓을까? 하나 줄일까? 이렇게 하자. 하나는 스키 하나는 눈사람 그리고 러그나 한번 쫙 깔아줄까? 이쪽에서 털고 오라고? 아 로그 이거 두 개야? 진짜야?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로그야? 진심이야? 겨울 이야기 로그 이거 두 개예요? 야 진짜 아니 네모난 것도 없어? 이거 어디다 써?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축축한 안내서래 축축하기 싫어 아니야 아니야 기본팩 쓸 거예요? 가쁜 러그 때문에 분위기 다 죽네. 아유, 분위기 다 죽어, 진짜. 축축한 안내서가 너무 웃겨.
그리고 아 여기 추우니까 우풍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커튼을 한번 슬쩍 달아볼까? 우풍 들어오지 않게? 여기 한쪽만 다를까? 한쪽은 손님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풍을 막아주는 블라인드. 이게 제일 예쁘네. 한쪽만 막아. 의미 없어. 한쪽만 막고 스키 타시거나 보드 타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이거 빌리세요. 그거예요. 빌리세요 하고 여기다 올려놨어. 컴퓨터라도? 아 그럴까? 컴퓨터라도 그냥 해놓을까? 아 왜? 아 나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심지어 내 말을 안 듣네. 아 나 진짜 오늘 힘드네. 아 왜? 높이 맞게 해줘. 아니 근데 이 컴퓨터는 사실 안 쓰는 거거든요? 안 써. 여기는 직원이 쓰지 않아. 왜냐면 쓸 필요가 없어. 수기로 작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슬픈 스토리. 근데 책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수기 작성을 한다. 어 좋아. 여기는 타일 해주자. 나무로 해주지 말고 구분을 좀 해줘. 아 구분이 이렇게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괜찮아요. 나 이렇게 할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봐봐봐. 가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줬다. 요렇게 한 칸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애매하지 않아요. 정신 승리하면 돼. 전혀 애매하지 않아. 나 이거 의도한 거야. 그러면은 괜찮지? 그리고 요 안쪽이 조금 어두워졌으니까 여기다가 조명을 달아주고 차차. 오호 괜찮잖아 이제. 그죠? 예스. 여기다가 이제 문 하나 달아줘야 돼요.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 조금 더 넓게 쓸까? 이 자판기 존? 지붕 어떻게 돼 있죠? 다행히도 합쳐져 있네. 자판기 존을 이만큼 넓게 써. 여기로 들어가. 왜냐면은 여기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판기 존이랑 너무 가까우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뭔가 일자로 한번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직원 복지 신경 쓰는 거군요. 아유 그럼요. 나가면 안 되잖아. 나가면 또 요즘에 구하기 힘들다 사람들. 이런 건 어때요? 가벽을 만들어줬어. 벽으로 하면 조금 답답해서 좀 밝게 해야겠다. 너무 어두워. 이렇게. 진짜 나무 같다 이거. 재질. 은밀한 느낌? 응 은밀한 느낌. 벽이면 답답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세 칸 정도? 해서 여기다 의자 딱 놓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거를 직원 출입구라고 할까? 이거를 어디다가 놔야지 저쪽이라고 표시가 되나? 찹찹찹찹찹찹찹. 이거 어때요? 여기는 직원 직원 출입문이다. 관계자 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아 옆으로도 있었네. 아 옆으로도 있었잖아. 아씨 이걸로 해. 직원만 들어간다. 네 명은 앉아야지 그래도. 그죠? 혼자서 놀러 온 사람 없잖아. 이게 더 좋은데? 이거 뭔가 담요 같은 게 있네요. 예쁘다. 요 색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어둡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어두운 색이 왜 이렇게 예뻐 여기는? 어떻게 해? 흰색으로 됐다. 야 예쁘잖아. 막 이런 거지 막. 이게
이렇게? 어? 뭐야? 대나무 놓으니까 딱 좋은데? 지금 좋은데? 대나무 놓으니까 느낌 나왔는데? 그죠? 아 그래 했다. 여기 밖에는 그냥 이렇게 대나무로 쭉 놓으면 되겠다. 과거의 리로그가 또 현재의 리로그에게 또 선물 보냈네?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거 일단 저쪽으로 보내봐. 뭐야 저거. 두 번 들어오자. 꺾어서. 여기는 뚫린 문. 한 방에 들어가면 너무 은밀하지 못하니까 좀 은밀하게 해야 돼. 내부 벽지는 조금 깔끔한 걸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 이거 이쁘다! 이걸로 다 바르고 조금씩 변경을 해볼까, 그러면? 신발 벗고 들어가? 오케이, 신발. 여기 한 칸 그럼 내려. 한 칸 내려서 여기서 신발을 벗자. 신발 벗는 곳이야, 여기는. 오, 마침 이거 붙여놨네, 내가. 그럼 여기는 타일이네. 이걸로 하자. 벽돌. 저는 온천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간 건 사우나밖에 없어. 백두산, 막 천지연 사우나 이런 거. 로그님이 즐기는 스포츠 없나요? 스포츠? 제가 즐기는 스포츠요? 아, 제가 즐기는 스포츠는 e스포츠라고. e스포츠의 천재랄까, 나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쁘다. 여기다 대. 어, 여기. 딱 좋군. 저도 좋아해요. 이 스포츠. 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 스포츠예요. 아, 이쪽으로 거울 놔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포츠 많이 좋아해요? 어? 운동 아주 열심히 하네. 내 몫까지 최선을 다해줘요. 누구든 한 명은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상부장 달까? 상부장 달고 이 아래다가 신발이 이렇게 있고? 상부장이 조금 구린걸요. 어쩔 수 없는걸요. 원팩 건축이기 때문이죠. 어? 겨울이야기에 꽤 괜찮은 선반이 있는데? 오, 우와 이거 깔끔하게 붙네? 어 그래요. 그럼 선반으로 놓자. 이렇게. 그거 올려놓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목욕탕이나 막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자주 가시는 단골 손님들은 자기 거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뭔지 알죠? K 목욕탕. 아 이거 한옥이에요 여러분. 몰랐지? 이거 한옥이다? 그래서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걸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걸 찾았습니다. 뭐 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두세 개만 딱 올려놓는 거야.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됐다. 됐다. 크게 해가지고 두 개만 올려놓을까? 토만이 올라간다면? 튀어나올라나? 튀어서 논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만큼만 올려놓을까요? 너무 많으면 과해. 아이템이 생각보다 없어. 겨울 이야기 팩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근데? 일본식 작고 고요한 뭐 정원? 잿떨이? 잿떨이네. 어 이거 완전 잿떨이다. 대박. 이거 참 아주 좋은 아이템인걸? 아 그러면 나 이 잿떨이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 뭐야 잿떨이잖아. 그래 다 밖에서 담배 피우세요 여러분. 담배는 여기서 피우세요. 여기서 피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버리세요. 밑이 차였다. 아, 안 그래도 요 가운데 뭐 식물 하나 둘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잿더리를 찾았네 갑자기. 아 좋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신발 벗잖아. 신발 벗고 신발을 가지고 들어와? 그럼 이게 바로 정면에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발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신발 존이 이렇게 따다닥 있어가지고 그게 맞지. 그러면은 중간 벽으로 해서 두 번은 그어야 되는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럼 문을 여기다 내줘야 되네. 2층 올라가는 길은? 그래 좋다. 왜냐하면은 봐봐요 이 2층에 묵는 손님들은 돈을 더 주고 여기서 묵는 손님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안 들리고 여기 손님들이랑 안 마주치고 현관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 2층으로. 좋네. 아, 구조 괜찮네요. 나쁘지 않았다. 아, 뭐야. 어, 여기 안에 이것 봐요 여러분. 여기 수납 다 돼 있네. 아, 이런 아이템이 있었구나. 나는 진짜 겨울이야기 팩을 너무 무시했다. 무시할 수밖에 없지. 씨, 한국팩 왜 안 내줘. 폭발진. 한국팩 왜 안 내줘. 한국팩 내줘. 누가 EA 입사해서 한국팩 좀 내달라고 해봐요. 그래. 한국팩 좀 내줘. 한국팩. 아, 진짜 한국팩 내주면 얼마나 국뽕 찰까. 나 진짜 건축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이쪽에 또 거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높이가 안 맞네. 변신 거울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안 맞네? 좀 더 높일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더 높이면? 딱 이 높이거든요? 어디요? 어? 아니네. 딱 맞네. 그래, 한 칸만 높이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 왜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다고 해. 아유, 진짜 반성해라. 이러고. 너 지금 EA 관계자님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잘해라. 잘해라. 웃어. 웃으면서 해. 그렇지. 그렇지. 됐다. 아, 여기까지. 목욕탕 탈의실 가운데 의자 국룰. 아, 이거는 목욕탕 탈의실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 짐을 넣어놓는 거야. 신발이랑 그런 걸 넣어놓고. 비품. 그렇죠, 그렇죠. 신발이랑 비품, 뭐 우산 이런 거 있잖아요. 외투 같은 거 이런 거. 헐, 너무 좋다. 여기 직원 자리? 좋아, 좋아. 직원들은 여기다가 넣자. 우리 같이 목욕탕 가자고요? 아니, 멘트가 왜 저래? 아, 너무 뻔뻔하셨어.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 목욕탕이요? 어, 나 낯가려요. 아, 너무 당황했어. 아, 보통 같이 목욕탕 가자는 얘기 잘 안 하잖아. 아, 친구들이랑도 목욕탕 잘 안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코피 많이 나실 텐데. 아, 참. 여기서 밥 먹으면 어떡하지, 심들? 합리적 의심. 아,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있는 게 나은데.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길은 뭔가 장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라도 좀 놔야겠는데. 돌은 좀 놔볼까? 이쁘죠? 간판 같잖아 이거. 다 했네. 간판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이쁜 간판이 있는걸? 대신 헤링본을 좀 해볼까? 되게 비싼 고급 장식으로 했다. 바닥재를. 어두운 거 더 고급지지 않아, 여러분? 이거 왜 고급죠? 이거 봐. 그죠? 어두운 게 좋죠? 분위기가 더 살아나잖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할까? 아, 예쁜 아이템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요거 하나만 딱 놓을까? 요거 하나랑 액자 하나. 이런 거. 딱 좋다. 넓이가 딱이야. 지금 여기랑 여기랑 공간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난 여기가 한 칸 올라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올라가던지 아니면 내려가던지. 됐어. 그리고 여기는 또 바닥재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다른 바닥재. 여기는 좀 카펫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포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포근. 여기서부터 포근해야 돼. 포근. 여기는 신발 갖다 놓고 현관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긴 이제부터 현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근해야 돼. 어? 어두운 색이 예쁜데? 까만색 예쁜데? 약간 다단계 올라가듯이 뭐 해봐? 다단계 올라가듯이 요런 느낌은 어떨까? 약간 신개념으로? 아니요. 2층도 올리시죠. 아, 그 생각 잠깐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 좀 에반 것 같아서. 해봤어. 잠깐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 이런 게 e스포츠구나. 별로야? 아니,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약간 재미를 주는 거지.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끝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붙이. 심란해요? 아, 왜 심란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심란하고 너무 많이 자주 킹받아. 오, 이게 좋은데 그 원인이 뭐 나라고? 그 원인이 나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 원인이 난 아니잖아 여러분, 그치? 나일 리 없어. 여러분 나 좋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원인이 나일 리 없어. 뭐 바를 만들어줘야 되나? 오, 바가 있네? 오, 너무 일본식인데요. 이자카야 느낌도 좋아요? 근데 한옥 안에 이자카야는 좀 웃기지 않아요? 뭐 어때요? 창문도 다단계로 놓는데. 아, 다단계로 안 놨잖아요. 아, 진짜 뒤끝. 진짜 다단계로 안 놨는데 왜? 괜찮은데. 다도 공간? 아니에요. 이거 하나 놓고 싶어. 나 술 마셔야겠어. 나 술 마셔야겠어. 안 되겠어. 예. 이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또 그 한옥 분위기를 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바라볼까? 내부에? 이런 게 또 한옥 분위기가 나잖아요? 어떤지 한 바 내려가서. 어? 괜찮은데? 어? 그리고 여기 돌벽으로 해. 어? 좋은데? 씨, 나 천재 아니야? 이렇게. 오! 어때요? 괜찮지? 여기만 이렇게 올려보는 건?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앉는 바 테이블을 두고? 응? 그냥 이런 거 붙일까 그러면? 이런 포스터 너무 가벼우니까. 아까 전에 쓰려고 했던 거. 이거를 여기다 달고 이 위에서 조명을 하나 딱 떨어뜨리고. 아, 조명도 이게 다야. 하지만 이런 게 있지. 이런 조명을 여기다. 아우, 왜 됐죠? 다 된 척 됐지? 어때? 어떤데?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저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어, 왜 이렇게 어두워져 또. 어, 근데 있으니까 좀 무게감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가려주자 이렇게. 좌우를. 어? 아니면은 이거 말고 얘로 가려줄까? 괜찮아요? 얘를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 어? 여기 뭔가 얇은 선반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또 뭐 올릴 수 있으니까. 겨울 이야기에 접시가 있었군. 야, 접시가 있었구나. 야, 뭐라도 하나 있구나. 야,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접시라도 하나. 게 없어. 그리고 그게 다였다. 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야, 이거 겨울 이야기 세일 많이 하나요, 이거? 여기는 이 정도로만 꾸미자. 언뜻 분위기는 됐죠? 여기 벽이 좀 채워지니까. 이거를 벽에 이렇게 딱 붙이는 식탁을. 이렇게 시야에다가 맞춰줬어요. 조금 더 내려가지고 좀 잘 보이게. 됐어? 나무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여기만 돌벽이 있어서. 어, 이거 부드럽다. 나무가 요거 좀 부드러운데? 어때요? 카펫보다 나무가 낫지 않아요? 요거 이쁘다. 요거. 어? 여러분 나 좋은 생각 났어. 어떡해, 나 천재인가 봐. 이거 실내에다 두는 거 어때? 근데 가운데 있는 게 분위기가 나은데. 여기다 이렇게. 어? 지금 딱이다 위치. 어? 지금 위치 딱이죠 여러분. 이거 봐.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요 가운데다가 놓읍시다. 가운데다가 놓고 이런 거, 이런 걸 여기다 놓는 거야. 왜냐면 얜 실내에 있는 애니까 안에서 키우는 거지. 이렇게 뭔가 여기랑 딱 맞춰서 이렇게 대각선 유지해서 디테일 살려주죠. 아, 극적 타결했네. 극적 타결했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식탁 더 놓을 수 있겠다. 안쪽에다가 요거 푹신한 쿠션이 있는 아이들로. 하늘색 포인트 됐다. 예뻐. 은근 예쁘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고로쇠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고로쇠 물이 밑에서 이렇게 짜져, 이렇게 막 짜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 물을 마시면은 건강해지고 없던 병도 고쳐지고 있는 병은 다 고쳐지고. 사자 느낌 나요. 사자 느낌 난데. 아, 왜요? 사자 느낌 아니야. 여러분 아까 쓰라는 그게 기본이었나요? 어디였어?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멱살 잡고 왔어 지금. 네가 여기로 올래?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몰라,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지금 처음 꺼내봤어. 근데 저거 많이 쓰면 렉 걸린다고요? 이거? 이걸 많이 쓰면 렉이 걸려? 아 진짜요? 왜? 이게 뭔데? 이게 뭐길래 렉이 걸려? 됐어요. 나 만족했어. 이렇게 나. 양쪽에 하나씩만 두자. 원형 테이블 놔줘요. 여기다가? 아 테이블 너무 많은데? 자리 너무 많지 않아요? 넓게 써. 이렇게 넓게 쓰는 게 좋지 않아? 그래요. 원형 테이블 여러분이 놔달라고 하니까 놔줍니다. 동그란 테이블 말고 네모 아이들이 여기 와야 된다. 왜냐면 테이블이 지금 너무 많다. 종류가. 이렇게. 어때요? 여기는 뭐냐? 여기 지금 한 칸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사실 탁구나 막 그런 거 있으면 놓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놓을 게 진짜 없어. 이게 다야. 게임 테이블 이거 하나. 이게 다야. 그리고 모션 게임기. 근데 모션 게임기 웃기잖아. 어? 잠깐만. 여기 그거 할까? 헬스장 할까? 원래 이런데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아니면 그거 어때요? 여기 헬스장이 넓거든요? 되게 넓어. 여기도 헬스장으로 하기에 되게 넓어. 그래서 그럼 반을 쪼개서 여기는 어린이들 놀라고 하고 여기 헬스장을 여기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기를 여기다 넣어놓고 놀라고 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는 공간인 거지. 그건 어때요? 감자탕 집 놀이방. 아 감자탕 먹고 싶다. 오케이 또 가보자고. 또 거울 놔보자고. 이 거울 오늘 하루 종일 쓰네. 놀 게 없으니까 이제 막 같은 아이템을 막 계속 연달아 쓰게 되네. 뭐 어때? 없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랑 똑같은 느낌으로 식물을 살짝 놔가지고 좀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내보는 거지. 친환경 헬스장이다. 그래도 나 오늘 그렇게 막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은 좀 들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 오늘 그 생방 오기 전에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오늘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엄청 큰 옥고풍 스테레오를 여기다가 여기다 놔줄까?
여기 헬스장에서 나올 법한 노래가 나오나요? 아니면 동요가 나오나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기상어 뚜루뚜루가 나오고요.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곳입니다.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상어에 걷고 하이보이에 뛰고 하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천재들이야? 아 이렇게 웃겨 죽겠네. 두 개는 놔야겠지? 이렇게 놓자. 아 딱 좋다. 안전권. 요 가운데다가 테이블 하나 딱 놓고 됐어. 아이가 엄마가 샌드백 살벌하게 치는 모습 보면 놀라겠군요. 아 그렇죠. 이제 말 잘 듣겠지? 효자가 되는 거지. 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어, 이거 귀여운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 수건을 올려놓을까? 음료수 냉장고 있나요? 아 헬스장에? 오 고급인데 오, 없을걸요? 어? 대신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 밖에. 담배 전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자판기를 내부에도 설치를 해줄까 그러면? 헐! 이 자리 뭐야? 자판기 있으라고 만든 자리야? 혹시 내가? 미쳤다 진짜. 리로그 너 천재야? 환장하겠네. 이 상황까지 지금 생각한 거야? 미래에서? 아 대박이네. 천재야 천재. 과거에서 왔어. 이 정도면 과거 인간인 거지. 감사합니다. 명함 두고 가세요. 다음에 또 부를게요. 완벽하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직 여기다 창문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여기 창문 둘 거거든요. 지금 둘까? 말한 김에? 대망감이 너무 있나? 너무 있는 게 좋은데? 자, 좌우 대칭. 얘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오, 이거 딱이다. 어? 잠깐 여기서 이거 쓸까? 이거 모래예요? 어, 모래네? 명상을 부르는 모래? 모래 아니야. 이거 카펫이야. 안 만져져. 일본 정원에처럼 모래를 쓴대요. 아,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한옥이니까 이건 모래가 아니라 카펫입니다. 내가 쓸 것도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발에 이제 모래 막 지걱지걱하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것은 카펫입니다. 자, 여러분 눈 감았다 떠봐요. 이것은 카펫이다. 카펫이다. 이것은 카펫이다. 대형 재떨이 누구야? 대형 재떨이 아니라고요. 카펫이라고요. 우와 모래다.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노는 곳이거든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기린 무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린? 기린 무냐? 기린이 기본 게임이었나? 대박 사건. 기린이 기본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 너무 좋아. 여기다 울타리. 아 이런 또 기본 게임 울타리가 또 예쁜 게 나왔죠. 아이들 용으로. 자 문도 있어. 야 세트 세트야. 여기다. 너무 좋아. TV는 엎드려서 보나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뭐가 좋은 생각이라는 거야? 나 지금 뭐라 그랬어? TV는 엎드려서 보나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랬어요? 뭔 소리야. 아니 엎드려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 잘 안 앉아 있잖아. 이런 거 놓자. 귀여워. 아 귀여워. 닭. 닭을 타고 가는 난쟁이. 네 기저귀 가리는 셀프예요. 진짜 아쉽게도 아이가 와서 자기 기저귀를 이렇게 셀프로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는 운동 중이라서 갈아줄 수가 없어요. 팬더. 팬더가 또 유행이니까. 유행 팬더.
빨리 그 팬더의 유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팬더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니 막 그 푸바오 막 보러 가서 소리 엄청 지른대요 사람들이. 친한 언니가 푸바오의 광팬이라서 자주 가는데 거기 진짜 진상들 많대요. 가보셨나요 여러분? 에버랜드? 저는 그러고 나서 에버랜드 오히려 더 못 가게 됐어. 가가지고 막 사육사님이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뭐 사육사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애들도 진짜 많대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사육사님한테. 사육 일하고 계신 거잖아. 근데 그분한테 막 가서 막 소리치면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대. 오, 왜 이렇게 어둡지 이거? 색깔이 원래 어두운 건가? 그런가 보네? 나무색으로 해. 얘가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오, 아이방은 생각보다 금방 꾸미는걸? 기본 게임이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됐다. 의자 하나만 바꾸자. 됐다. 오, 헬스장 끝. 문을 대충 다 보자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남탕. 들어가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거나 탈의를 하고 들어가는 곳이고, 여탕은 여기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벽을 쳤는데, 이거 가벽 이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썼던 이 가벽, 이 가벽을 여기도 써도 될 것 같아요. 벽으로 하면은 답답한데 이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난로 딱 놓으면 되겠다. 그럼 위치가 딱인데? 오! 이거 딱이다! 오! 사이즈 딱이야. 오늘 좀 순조롭다. 생각보다. 일자로만 쓴다면 장판 같은 느낌인데, 남은 데를 카펫으로 채운다면 이거 어때요? 어, 이거 두 개 놔야겠다. 너무 넓어. 이렇게 어? 딱 좋아. 아, 예쁘다. 여기 통창이니까 더 예쁜데요? 헉,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원래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이거 봐요. 미쳤다. 이거 이 조명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살짝 줄여가지고. 와, 예쁘다. 여기다가 선반을 놔줄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 벽.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밖을 또 내다보는 그것도 묘미가 아닐까? 이제 저기 앉아서 밥 먹는다? 밥 먹을 수도 있죠. 혹은 뭐 어때요? 먹어도 돼요? 여기 앉아서. 보자. 높이는 딱 맞네. 이거 그냥 밖으로 뺄까? 밖으로 살짝 빼서 여기다가 식물을 좀 놓을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높은 풀들 여기다 또 놔주면 되지. 그죠? 이렇게만 놔주자. 노트북 하나 올려볼까요? 하나. 좋은데 여기 앉아서 노트북 하는 거? 딱다닥. 여기에 뭔가 울타리를 한번 칠까요? 벽이 없으니까 조금 뭘 놓기가 불편하네. 한 이 정도 높이? 울타리가 하나 있으면은 커피 머신기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딱 놓으면 되잖아요. 그쪽. 여기다 놔도 되겠다. 커피 머신기를. 어? 기둥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오, 이 공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할까? 여기 좀 아늑하죠? 좀 뭐라고 하나? 보호해주는 느낌? 울타리만 하자. 어? 이거 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요걸로 책장 짤까? 책장 이렇게 할까 우리? 모양이 이뻐야 되는데? 어? 괜찮은데? 그러면 심들이 와가지고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손이 닿을 것 같거든요? 높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안 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놓다 보니까 또 언덕이 진짜 자꾸 생기는 게 이게 이거 이쪽으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어? 아 맞아 이것도 있었지? 요거 겨울이야기 벽지거든요? 잘 어울려 분위기랑 이것도 좋아요? 괜찮죠? 이거 자판기 놓을 거예요. 근데 그 혹시나 내가 놓친 아이템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그 뭐랄까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웃기다는 거지 이게. 어 차 마시는 존이라서 이것 때문에 어 그럼 차가 필요한데? 아니면 커피 안 마시고 차 마시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데서는 잠도 좀 자줘야 돼. 잠을 주무세요 여러분. 커피는 다음에 마시고 여기선 차를 마십시다. 마음의 심신 안정. 맞다. 그러면 얘가 또 이유가 되는 거지. 설명이 되는 거지. 아 커피가 더 좋은데. 아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다운 받으셔서 얘 없애고 그럼 커피 놓으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방법을 찾았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화장실 복부 탑시다. 아, 그러려고요. 조용히 해요. 복부 다리. 조용히 해. 나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다 이거 놓으면 되겠는데? 화장실 왜 이렇게 크죠? 아 그니까 화장실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복붓을 하려면 문이 이쪽에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뭐 금방 수정하니까. 이쪽부터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어 이거 겨울이야기 팩이었구나. 석조. 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 벽지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되게 자주 쓰시던데 이거? 여러분은 한팩 건축 안 해서 좋겠다. 뭐가 그것이 스타일 삶이? 저희도 카페 인증할까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든 건 나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어허 안 돼요. 그 힘든 건 나만 할 테니까 아프지도 말고 알았죠? 아플 때 나한테 허락 받고 아파요. 닭살도다. 여기다가 전신 거울 둘까? 아 나 오늘 거울 많이 두네. 거울 공주인가 봐. 이렇게 거울을 많이 둬. 근데 전신 거울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잖아 그죠 여러분? 전신 거울이 나는 많을수록 좋던데 어딜 가든. 사진도 찍고 나의 얼굴이 어떤가 확인도 할 겸. 귀신이 좋아하는 리조트래. 아 너무하네. 아니에요. 귀신 안 나와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오늘 화장실 잘 안 풀리네. 하긴 원래도 화장실은 내가 별로 그렇게 잘 안 풀리긴 했지.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 어? 요거 좀 이쁜데?
변기방 왜 이렇게 크지? 어? 변기방 변기방 너무 허허 볼판인데? 네 칸인데?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허허 볼판이면 이거 외롭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해요? 변기방 네 칸일 때? 이런 거 너무 허허 볼판이라 나 이런 거 무서운데? 이러면 나올 것도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칸마다 세면 돼? 한번 해봐. 어머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조금 어둡게 가고 싶은데? 여기 분위기를? 암색으로 하고 여기 뒤에 뭐 이렇게 꾸미면 되겠는데? 딱 좋은데? 이런 거 멋있는데? 이걸 또 놔주면 되잖아. 허허 이거 보소. 이곳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어허 괜찮은걸요? 셀카 찍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셀카 많이 찍어요? 화장실 셀카 잘 안 찍지 않아 이제? 다 했다. 아 금방 하네 화장실. 오 개방감 쩌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개방감이 됐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앉는 의자 하나 놓을까요? 오토만 같은 거? 요거? 혹시나 여기서 기다리는 손님 빨리 안 나와. 안에 들어간 사람들 똥 싸나 봐. 이러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짠. 여기에다가 뭐 하지? 뭐 하려고 왜 생각해? 뭐 안 해도 되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해도 되잖아. 비워놓으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아, 나 비워둘 수 없어. 여기서 춤 좀 추고. 잠깐만 체스를 놨나요? 어? 아 여기다 놨네. 아 왜 체스 저기다 체스 저기다 놨어. 어 잠깐만 체스 여기다 놓고 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 인형의 집회. 애기들이 무슨 체스야 체스는.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를 여기까지만 이어가.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거 해. 여기는 다른 바닥으로 해. 어? 조격탕? 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잠깐만요 그 아이디어 채택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닥터 PC가 있냐고요? 없어. 그런 거 없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공짜로 오면서? 어? 공짜로 오면서 돈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 광고 10개 시청하고 어떻게 닥터 PC 안 될까요? 아 그럼 어떻게 나 지금부터 광고 다시 켜요? 나 광고 다 시켜. 어떡할까? 그럼 여기 뭔가 손님들이 앉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션이? 여기다 물을 어떻게 채울까? 그게 또 고민이네. 어? 한 사람당 하나씩 발을 넣으세요? 어? 아주 깔끔한 곳인데? 어? 여기 중간중간에 풀을 심어? 아 이거 저 너무 좋다. 저는 약간 사람들이랑 그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이런 걸 이용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니 왜냐면 각질 있는 저런 각질 있는 분들 저런 분들 저런 분들 막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무좀 있고 막 각질 있는데 나 발라놓은 곳에 막 같이 넣으면 어떡해. 난 그건 누구 볼 수 없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럼 여기를 또 뚫어주고 싶은데? 여기 앉아서 쓸 거면 여러분 여기가 통창인 게 좋지 않을까요? 약간 요런
꽁창이 여기에 나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저쪽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조경 이런 거 보면서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닥터피쉬 풀어달라고 하니까 여기 잘 보면 여기 꽃이 보이잖아요. 이게 꽃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닥터피쉬야. 이거 봐봐요. 초록색 닥터피쉬랑 흰색 닥터피쉬가 여러분들의 무좀을 갉아먹고 있답니다. 닥터피쉬 넣어달라면서요. 근데 그냥 닥터피쉬면 징그러우니까 내가 여기다 친환경 닥터피쉬를 넣어줬다. 녹차인가요? 여러분들이 닥터피쉬한테 이제 별명을 붙여준 거지, 녹차라고. 그럼 닥터피쉬인 거지 뭐. 아니면은 얘 물고기니까 잠깐 이거 어디까지 줄여지냐? 잠깐만. 닥터피쉬 여기다 물고기 하나 넣어주자. 이거 뭐야? 얘 너무 귀엽잖아. 잠깐만. 아 그래, 여러분들 닥터피쉬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나 여기다가 닥터피쉬 하나씩 올린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닥터피쉬 한 마리씩 가져가세요. 줄여가지고 여기다 한 마리씩 제가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얘네들이 아직 얘기하면서 그 무좀에는 뭐가 좋은지 이 닥터피쉬들의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요. 얘는 그러면 밖에다가 한번 놔볼까? 나 여기 있다. 황금 닥터피쉬. 여기서 뿌는 건 괜찮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 있다. 인사하세요. 안녕. 비대면이래. 아, 그렇지. 요즘 비대면 시대니까 어쩔 수 없지. 아, 이거를 그렇게 할걸 그랬다,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할걸 그랬다. 아, 어떡하지? 이건 이제 두 개씩 해야 되나, 이렇게 크게 해서? 요게도 안정감 있네? 이렇게. 아, 주변만 다른 타일? 여기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거기만 조금 깔끔한 타일을 깔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뭔가 돌 모양 타일이잖아요. 요런 것도 깔끔한데? 이건 어때요? 여기 한쪽 면을 이런 걸로 막아볼까?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 여기 가운데다가 TV 놓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 TV가 있다니. TV 보면서 조교하세요, 여러분. 정도 높이 괜찮나? 까만색으로 해서 흰색 수건 짠 괜찮죠? 얘들 엄청 올라가 있네. 좋아. 있고, TV 됐고. 괜찮은데? 요렇게 해야겠다. 좋아요. 아, 정리가 됐다. 됐고,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로그님. 그거 분수에서 물안 나오는지만 테스트 해줄 수 있나요? 끌 수도 있나? 이거요? 이거? 물이 안 나오는지만? 왜요? 물 나오는 게또 좋지 않아?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갑자기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네. 아 그래요?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 이거? 발수건 놔드릴게요. 어때요?
어차피 여기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발 한 번씩 닦고 가세요? 에? 설마 저게 다야? 어? 너무 좋은데? 너무 귀엽게 잘 올라오는데? 요렇게 해줄까요? 다 보이면은 조금 아늑함이 덜할 것 같아서 위에만 가려지게. 여기는 이런 걸로 가려주자. 여기 위로 좀 이렇게 올리면은 창문 높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색으로. 요거랑 요거랑 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자용 탈의실이거든요? 남자 탈의실. 여기는 벽지를 좀 바꿔야겠는데? 그나마 이건가? 이게 약간 탈의실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 아! 귀여워. 미쳤다.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어, 이거 한쪽 벽 이거 하면 되겠는데? 찐 목욕탕 느낌. 한라산이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 한라산이라고 해. 후지산에 이렇게 혼자 하나만 있는데 얘는 여러 개 있잖아. 다다다다다다. 여기 한라산 이런 거다. 여기가 옷 갈아입는 데니까 바닥은 조금 카펫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딱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옷을 벗는, 편하게 옷 벗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불편하게 옷 벗는 게 나을까? 근데 심들 동선은 난 이게 사실 편한데. 벽에 두고 가운데 의자. 그니까 나도 그게 좀 낫지 않을까? 힘들 부끄럽든가 말든가 사실 내 알 바 아니잖아.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다고. 빨개 벗고 막 밖으로 활보할 때도 있다고. 어디 보자. 그나마 멀쩡한 거 찾아보자. 어, 이게 그나마 깔끔한데? 얘 너무 여기 꽃무늬 박혔는데 여기. 빈곤해 진짜. 내가 이렇게 빈곤한 건축을. 어, 지나갈 수 있겠다. 여기다가. 아, 여기 문 바꿀게요, 이제. 여기가 옷 갈아입는 데니까 뚫리면 안 되거든요? 닫혀있는 문으로 해야 돼. 어, 뭐야? 어, 이거 되게 예쁘다, 문. 어, 근데 나 이 얘기 어디서 또 해본 것 같은데? 허, 너무 예뻐. 이거 두루미 아니에요? 두루미? 고돌이? 뭐 고돌이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겠는데? 하나씩? 목욕탕에 아줌애들 많아서 많이 치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꼭 이 색깔이어야 돼요? 알죠? 여기다 놔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화투는 어디 있냐?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화투는 요 세 번째 한 세 번째 요 주름 안에 있어. 진짜. 어, 화투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남자도 치지. 아이 뭐, 에이 뭐 어때? 남자라고 안 치겠어. 아유, 남자도 쳐요. 1,100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복붙해서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탈의실에 화장대. 좋아요. 그러면 여기 거울 붙어있는 부분에다가 이 화투 담요는 옆에다가 모아놓고 여기다가 카운터를 놓으면 돼요. 그런 거. 드라이기 200원.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드라이기 막 이런 거 가격 비싼 거 여자 화장실만 그렇대요. 남자 화장실은 다 공짜래요. 당연히 드라이기 돈 내고 써야지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아니래. 남자 화장실은 수건도 쌓여져 있고 드라이기도 공짜고 그렇대요. 어, 이런 거 놓으면 되겠다. 여기 뭔가 로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어? 칫솔 있다, 여러분? 어? 드라이기 찾았다. 와, 드라이기 찾았다. 드라이기 두 개, 두 개.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이거 뭐야? 립밤 뚜껑?
이거 뭐야? 온도계인가? 블러셔. 아 이거 여기다 하나 놓쳐. 와 오리, 오리도 하나 놔. 대박. 이거가 최고. 어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놓쳐. 여기다가 수건. 다 쓴 수건 여기다가. 여기 안에. 정리했다. 너무 좋다. 디버그에 드라이기가 있었구나. 진짜 착하다 착해. 오브젝트 이름이 창의적인 것도 좋지만 바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찾기 힘들어. 맞아. 이게 약간 근데 외국 게임이라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약간 그 이번에 나왔던 어닝? 막 그런 것도 이름 되게 이상하잖아요. 얘네들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이름 짓기가 조금 피곤한 거지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 야근하는 것도 빡치는데. 됐어 됐어. 와 드라이기 하나로 분위기가 난다. 색깔은 없군. 로그님 늘 궁금했는데 항상 쓰시는 그 시뻘건 판때기는 뭔가요? 짠. 이게 뭐냐면요 아이템이 요런 데 제가 올리고 싶어요. 이 컵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안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올리고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올리면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저의 소중한 판때기입니다. 착한 사람들한테만 그 EA가 주는 판때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번으로 받았어요. 후보 1번으로 바로 주더라고요. 리로그입니다. 그랬더니 아 리로그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판때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나쁜 사람이래. 나쁜 사람이라니. 갖고 싶다. 갖고 싶죠.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착함을 잃지 말아야 돼. 고인물 나빴다. 너무 웃겨. 자,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은 이 붉은 선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네. 아, 착해 여러분. 착하다. 그래서 나 받은 거라니까. 여기는 일단 한쪽 면은 이거 벽지 그냥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벽지는 그냥 타일, 깔끔한 타일 같은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흰 색깔이면 좋겠어. 여기 위랑 아래가 흰색 그냥 이런 타일이어가지고 이거랑 연결된 게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어! 있어! 기본팩에 있어! 대박! 뭐야 기본팩 타일이랑 이거 지금 겨울 이야기 팩 타일이랑 연결돼 있어요. 똑같아! 아 뭐야 얘네들 설마 이거 기본팩 거 가져와서 그림 그렸구나? 아 오케이. 아 잘했어. 그래도 이렇게 연결시켜준 거 좋아하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여기에 스와치에 따라서 이런 기본 네모 벽돌이 있고 이렇게 뭔가 야외 분위기 나는 게 있네요. 두 가지 버전이네. 어? 나무도 있네? 뭐가 이쁠까? 나는 그냥 흰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벽이랑 어울리게? 이렇게? 이렇게 땡겨가서 여기다가 풀 좀 놓을까? 살이 나오나요? 아 여기서 사리가 나오냐고? 살이는 안 나와요. 그냥 이끼가 껴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건 뭐야? 어? 어? 이거 놓자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무슨 탕 이렇게 써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좋다.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넣어야겠어. 오케이. 오 좋은데. 땡땡탕. 네이비. 오케이 오케이. 네이비로 갑시다. 이렇게 내려보고 한번 다시 올라와 볼게요. 어떤지 보게. 내려서 보고 요렇게
한 칸 내리는 거 어때요?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게 또 무늬가 있던데? 약간 파란색으로 해야겠지?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무늬가. 아 여러분들 그 몸 지켜드립니다. 몸 지켜드린데 그 프라이버시 지켜드려요.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하니까. 샤워기 위에 수건걸이 걸어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요? 수건? 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요 뒤에도 이제 똑같이. 오 오호. 오 걸렸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여기 한쪽만 걸자. 여기랑 여기랑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럼 결국에는 바닥을 두 개를 써야 되네. 어? 이거 어때요? 이게 차라리 낫겠다. 그죠? 여기는 조금 자연적인 느낌이고 여기는 요 벽지랑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니까. 백두산. 백두산 천지다. 원래 이렇게 입구 쪽에 치약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치약 놔두잖아. 우리 여기다 치약을 놔두자. 이거 뭐냐면은 누가 쓰고 칫솔 안 가져간 거야. 여기다 놔뒀다. 놓고 여기 있다.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 여기 안에 치약이 있다고요? 여기다 짠. 이것도 하나 달아놓을까? 혹시나 안 가져오신 분들 여기서 가져가 쓰세요. 탕의 효능 적힌 것도 벽에 붙여주세요. 탕의 효능. 탕의 효능 적힌 거? 아 그런 게 있을까? 탕의 효능을 적어놓은. 한자를 잘하는 사람만 이 탕의 효능을 알 수 있어. 한자 모르면 모른다 이제. 여기 안에 그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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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붙이면 되겠구나. 아 이거 붙이면 되겠구나. 괜히 어려운 길 갈라 그랬네. 요거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요 안에다 붙여야겠는데? 안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는 탈의실입니다 이렇게 됐죠? 몰카 금지.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몰카 금지 징역 10년 7,0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여기를 그대로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팔다리 댕강이요. 네 댕강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래? 누가 하래? 안 돼. 기역자로 놔야겠는걸요? 문이 이쪽이다 여러분? 얘는? 아 왜 하필 수건 여기다가 걸어놨어 또. 아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아 이거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로 가져와. 할 수 있어 금방 해. 아 힘나다. 아 기뻐다. 엄마랑 내가 씻는 가족 가족 공간은 어때요? 왜 엄마랑 같이 안 갈 거야 여러분? 씻어 엄마랑 같이 씻어. 엄마 등도 좀 밀어주고. 약간 그거죠. 화장실 칸 애랑 엄마랑 같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거지 그거지. 아 정확해요 지금. 지금 비유 정확했어. 어깨 마사지하는 거를 스프링 쿨러로 만들 수 있겠다. 어? 아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 어 좋아요. 그거 할까? 마침 여기 여기 여기가 빈자리거든요? 이걸로 작게 줄여가지고. 네 개. 그럼 이렇게 도약을 하겠죠? 좋다 좋다. 여기도 이렇게 이걸로 어깨 등 마사지 하시고요. 이거 대야와 발판 어때요? 요거 의자거든요? 요건 대야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원래 그래 인생사가. 인생사가 인생이 원래 그래. 선착순이야 인생은.
내가 여기다 통창을 안 놓은 이유가 밖에서 뭔가 보는 게 시선이 싫어서 약간 그 선이 들어간 통창을 놨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 시야가 낮잖아, 여기가. 그죠? 이걸로 막아. 여기만. 여기까지만 뭔가 한번 막아준 느낌. 궁뎅이만 가릴 것 같은데. 이거 궁뎅이의 그 가운데 라인은 가려줄 수 있잖아. 그죠? 우리 궁뎅이 가운데 라인은 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 꾸밀 때 풀이랑 대나무 같은 거좀 많이 심을 거거든요. 여기는 야외 테이블 이거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거 두개 붙일까? 두 개도 될것 같다. 넉넉하네. 여러분 여기서 고기 구워 드실래요? 그러면 회식할까? 여러분 여기가 뭔가 그거지, 그거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단상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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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온천 숙박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푹 쉬다 가십시오. 하고 여기서 단상처럼 얘기하고 여기서 고기 구워. 고기 구워 먹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 같은 거 하나씩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늘색. 귀엽군. 자, 여기서 회식하세요, 여러분. 아, 여기 기둥 안 났나, 내가 아직? 그럼 여기다가 기둥을 싹 놓고, 팬드롤. 아, 이거 두툼한 거밖에 없었나? 이걸로 해야겠다. 맞아, 거기다 꽃병 두면 되게 감쪽 같아요. 혹시 여기? 줄여서? 오, 괜찮은데? 좋아요. 여기가 봐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길목. 근데 여기 너무 뚫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민망하지 않을까? 여기 한 칸만 이렇게 가릴까? 어때요? 요거 한 칸만 이걸로 이쪽으로 해서 가벽을 만드는 거지. 위로 솟는 조명보다 떨어지는 게 이쁘겠죠? 아무래도 한국적인 분위기니까. 됐어. 분위기 있어요? 괜찮다. 너무 잘 보이니까, 민망하니까, 요 정도만. 2층이 뭐냐면은, 이 온천 숙박시설에 이제 머무는 손님들의 방. 그래서 여기가 1번 방, 여기가 2번 방. 여기는 야외 테라스로 뺄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뒀는데, 뭐, 구조는 하면서 조금씩 변경하면 되니까. 근데 이쪽 구간을 테라스로 빼는 거 어때요? 이쪽에? 그게 뭔가 여기서 보였을 때, 이쪽이 테라스인 것보다 이쪽이 테라스인 게더 예쁠 것 같아. 그쵸, 지붕이 보이죠. 아,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지붕을 하나하나 떼어야 되는데. 아, 문제가 커지는데, 이거? 저도 온갖 집다 해봤는데 안 돼요. 플랫폼으로 나누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안 된다. 플랫폼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아,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이거를 작게? 요만큼? 요만큼씩만 줄여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려주는 용도로만 뭐 카운터 같은 걸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좀 킹받네, 살짝. 그럼 저거를 기둥으로 만약에 한다면? 기둥이 뭐가 있어? 저 부분에 내가 기둥을 둔다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안 보여. 봐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보이잖아. 아, 여기서 보이네? 그럼 여기 뒤에도 놓으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되나?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를 테라스로 쓸 거면 이만큼은 닫아놔야 돼. 이렇게.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한번 써보기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지붕을 살짝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튀어나온 만큼? 했잖아. 그죠? 안 보이잖아. 아, 여기서 보여.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니면 이런 식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오, 이런 건 어때요? 차라리 약간 여기에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식물은 어떨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멀리서 한번 봐. 너 느낌이 어떤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세 개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더 웃긴 것 같아. 차라리 주르륵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해서 다 덮어버려. 이 선이 안 보이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마침 요 뭔가 화분도 이 색깔이랑 똑같거든요. 지붕이랑 색깔이. 한번 보자고. 어떤지. 짠. 이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여기 뭔가 책이라든지 뭐 화분 같은 거 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구멍 뚫린 거는 또 기둥으로 막으면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방을 막아. 사방을 막아. 막아져? 근데? 막아진 거야? 어, 안 되네. 틈바구니가 생기네. 뭐 어때? 저기 틈까지 여러분들이 보겠어? 보겠어? 안 보지? 이렇게. 안 보지? 괜찮지? 그린런 해주시겠지? 그 정도 센스는 다 있지? 쇼츠 만들으세요. 억지로 테라스 만들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래. 아, 킹받아. 아, 억지로라니. 아, 억지로긴 한데 그래도 약간 어쩔 수 없어. 이거 테카나 건축은 약간 흐린 눈도 필요하다. 어? 그래, 깔끔하고 괜찮은데 나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짜라락 하면 되지. 어때요? 깔끔해졌지? 여기에 스와치가? 오! 똑같은 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딱 맞다. 나이스.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로 하나? 여기가 딱 화장실 위치인데? 여기로 화장실을 뺄게요. 아, 저 폴딩 도어가 있으면 딱인데. 근데 여기가 또 한옥이라. 오, 근데 나쁘지 않은데? 한 요 정도 높이 나쁘지 않은데요? 흰색. 오, 흰색 예쁘다. 흰색 뭔가 요 상부장이랑 잘 어울려. 조금 연한 색이. 여기다가 고기를 두고 가운데 상부장을 제거하고 테이블을 놔두는 건요? 아, 여기를 제거하자고 이렇게? 근데 테이블 놓으면 밑에가 또 이렇게 보여서 안 돼요. 테이블을 제거할 수 없어. 아니면 테이블을... 잠깐만, 이거 테이블... 낮은 걸로 한번 두면... 어? 낮은... 어? 잠깐만. 두 개는 낮은 걸로도? 그러면은 소파 같은 거를 여기다 또 채워놓으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이거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이 오토막? 여기 넣어놔도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얘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 줄여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 판을 올려? 이거 될까?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 이거 여기다가 놓고 싶어. 테라스 요 의자 앞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의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하면은 4명은 앉을 수 있는 느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란 걸로 놓자. 요네들은 네모나서 자리 찾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 나 이거 의자 좋아하는데. 이 의자. 근데 이 의자가 지금 기본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성 그거라서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 이 의자 되게 예쁜데. 그래서 이 의자를 쓸게요, 여러분. 나 이 의자 너무 좋아. 나 이 의자 좀 좋아하거든요. 뭐 없으신 분들은 뭐 다른 아이템으로 대체해도 돼요. 뭐 의자는 막 우리 그렇게 크게 막 그렇지 않잖아. 뭐 의자는 뭐 똑같잖아.
괜찮아요. 없으면 서서 먹으라 해요. 내가 아니니까. 그치, 내가 아니니까. 천장등 둘까요, 여기? 귀여워. 천장등. 뭔가 달 같다, 표현이. 이 벽 어때요? 이 네모네모 벽? 요거 좀 깔끔한데? 뭐야, 게다가 색도 많아. 이거 이쁘다. 여기에 책을 좀 올려볼까? 화분이랑 감성템으로.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갖고 뭐 고기 구워 드시는 겁니다. 아침 삼겹살, 모닝 삼겹살 구워 드시고 뭐 책 있으니까 책도 보시고. 여기 화장실, 여기는 드레스룸 같은 거, 화장대 같은 거 두면 되지 않을까요? 옷장 가벼운 거랑. 여기는 그냥 통로로 하자. 여기 들에 들어가는 통로 쪽으로. 여기는 고급 한옥이니까 고급진 걸로 할 거예요. 요 벽지 일단 쓰자. 이쪽을 어쨌든 작업방으로 만들어. 요거 이쁜데? 여기 약간 그거지. 사장님실처럼 사장님실처럼 하자는 거지.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 창문 달면 돼. 벽지는 지금 바른 것 중에는 얘가 좀 깔끔하거든요. 이걸로 일단 쫙 발라주고. 이런 느낌은 어때요? 여기? 이게 뭔가 다락방 같은 느낌?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벽을 조금 바꿔볼까? 일단은 기본으로 바꿔놓고. 이거 헤드 좀 낮은데? 얘 빼고 얘 넣자. 깔끔하게. 1층에도 낮는데 이거. 여기 파티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게 되게 분위기를 잘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오빠 스와치도 너무 예뻐. 이거 할까? 까만색? 이거 여기다가 둘까? 침대 바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구분을 좀 줄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어때요? 요게도 예쁘. 의자는 얘가 딱 좋은데. 색깔이 너무 똑같다, 다. 약간 붉은색 있는 걸로 해야겠다. 여기도 약간 붉은 계열의 갈색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예뻐, 또? 이거 예쁘네? 기본? 주황빛? 여기서도 일하게 된다고? 약간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각하세요. 커리어 우먼이다. 돈은 막 1억씩 버는 거야. 잠깐 왔는데 내 컨펌이 없으면 막 몇십억짜리 프로젝트가 막 망가져.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인 거지. 괜찮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서명용 기펜. 이거 필요해요. 서명해야 돼, 여러분. 여기 와서 서명. 됐네. 다른 거 필요 없어. 깔끔해. 이렇게. 커리어 우먼의 자리 같은 걸? 책으로 두자. 여기는 창문 두지 말고 책장을 한번 짜볼게요. 여기다. 이거를 안 썼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1층에서도 이거를 안 쓴 것 같은데. 안 썼네? 왜 안 썼어, 이 예쁜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창문 내면 되겠다. 액자? 좋아요. 창문 하나 놓고 얘 높이랑 맞춰서 요만하게. 여기는 전신 거울? 그것도 좋지.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화분 하나, 뭐 이런 거 식물 찾아가 본다. 여기에 만능 러그 하나. 만능 러그 여기다 쓸까? 만능 러그. 뭐든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전설의 러그 깔아주고 얘 빼. 얘는
동그란 럭으로 가자. 그러면 동그리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테이블 하나 둡시다. 이렇게 너무 침대만 있으니까 이렇게 얘를 여기다 둘까? 그러면 그것도 이쁜데? 오 얘가 좀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그 대신 여기가 이제 약간 애매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썼지만 이제는 살짝 애매해지는. 아 저기다 선반을 걸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덜 애매해졌습니다. 사막 같은 그립다. 아 그립다. 보고 싶다. 이쯤 되니까 좀 보고 싶어요. 여기 위에는 뭐 조명이랑 이런 거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이거 놔야 돼. 이거 너무 예뻐요. 이 항아리 조명. 연두색으로 넣을까?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뭐야? 디지몬인가? 거기에 토우몬. 토우몬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세대 아니야? 또 나만 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디지몬 세대야? 뭔 세대야? 아 몰라요? 아 그래? 그럼 그냥 잊어요. 못 들은 걸로 해.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거 뭐하는 거야? 기싸움 하는 거야? 아, 나 너무 웃겨.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가 되네. 이게 똑같은 의자인데 이렇게 담요 두른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두 개 놓기가 딱 좋아. 담요 두른 거 귀엽죠?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 맞춰줘야겠다. 어 이렇게 하고 이거 이 스탠드 조명을 여기다가 쏜다면 감각적이지. 감각적이지. 이거 어디다 쏘냐? 일로 가면 못 들어가는데? 사랑 나누기 못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 나누기 못하는데. 여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여기는 뚫어줄 거야. 그러면 드레스룸 쪽은 열린 문으로 가자. 동그리 이런 타일 써볼까요? 조금 안쪽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요거 쓸까? 네모난 거? 아니면 가로로 쓸까? 가로 세로? 아 어. 마우스로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 세로 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내가 물어본 거다 여러분에게. 이런 걸로 쫙 채울까? 그러면 얘를? 아 애매하게 안 맞아. 어 잠깐만 여기다가 도시락 가방이나 그거 뭐지? 캐리어? 캐리어 기본템이었나? 여러분? 도시락 가방은 기본이야. 그럼 이거 키워. 이게 나의 여행 가방이야. 강제 여행 가방. 여행 가방? 내 여행 가방은 도시락 가방이야. 너 도시락 싸갖고 여행 다녀. 씨.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볼 수 있지. 여기다 놔야겠다. 먹방 찍으면서 여행하는 거죠. 좋다. 그래 먹방 찍으면서 여행하는 거지. 그 약간 내가 느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템 놓을 때 그 심즈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 스토리텔링을 막 하면서 해. 나 포함 여러분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 이 심즈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스토리텔링으로 이거 그래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계속해. 자기 세뇌 방식인 거지. 자기 세뇌를 막 해.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넣은 거다? 의미 있는 척 막 계속 먹방하는 거야. 먹방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야 막 이래. 다 똑같아 사람들. 심지어 하면서 스토리텔링은 기본이죠. 그죠? 기본이지. 우리 이제 기본 됐잖아.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심지어 안에서. 게임 심지 특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현실적이면 이게 이 안에서 힘드니까 우리가 막 정신 승리하잖아 이 안에서. 살짝 대각선으로 여기다가 옷 갈아입고 할 때 불편하시지 않게 또 스토리텔링해. 불편하시지 않게 제가 여기다 의자 놔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맞추자. 의도한 것처럼 인테리어가. 의도 안 했지만 의도한 것처럼 짝을 한번 맞춰주고. 어 이거 할까? 저 이거 좋아하는데. 요 바닥 부식 캐링본. 어 뭐야 이 벽지 뭐야? 어?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여러분 이것 봐. 여기 밑에만 여기 돌 있는 거 너무 예쁜데? 이거 해야겠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목욕 아이템은 이렇게 많은 거 같냐? 어 좀 즐겁다. 목욕 아 이렇게 아이템 많냐? 행복하게 어디 보자. 그래도 여기다가 카운터를 좀 넣을까? 이걸로 카운터. 아 너무 좋아. 이거는 둬야 되고 샤워부스 얘도 하나 둬야 되는데 이걸로 하나 쓸까? 잠깐만, 그럼 벽을 쳐야겠군. 아니 화장실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 지금 짱 설레. 짱 설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건 같은 거 올려놔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욕실용품. 여기 이렇게 벽에 거는 거는 숙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 아, 마음에 들어. 좋다. 내가 뭐 고민할 게 없어. 여기는 그냥 누르면 다 있어. 이런 꽃도 하나 놔둘까? 감성적으로. 아, 나 이렇게 순조로운 화장실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이 목욕탕은 뚫어뻥이 없네요. 아니 잠깐만, 뚫어뻥이 문제가 아니라 변기가 없잖아. 아 여러분 변기 없다고 왜 얘기 안 해줬어. 잠깐만 나 지금 이렇게 두고 나 화장실 끝났다 그러고 나갈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 뭐지? 뭐가 없지 지금? 응? 이렇게 원래 화장실이 이렇게 넓고 컸나? 그러니까 변기가 없어. 뚫어뻥 얘기하니까 나 눈치챘어. 변기 없다고. 아 여러분 왜 얘기 안 해줘. 아 변기 없다나. 자리 다 차지했는데. 아 여기인가? 여기다 놔야 되나 가운데? 아 나 진짜 웃기네. 어쩐지. 아,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깔끔하지? 분더더기가 왜 없지? 막 이러면서 완벽하다 오늘. 그러고 있었는데 변기를 안 놨어 내가. 아 여기로 할까? 아 구석에 넣을까 그냥? 이렇게. 근데 저기 뭐 하는 데라고 했죠? 여기? 여기도 똑같이 숙소예요. 이쪽에 화장실 할 건데 이렇게 넓게 팰 필요 없어서 구조 조금 바꾸려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테라스 해주고 싶네. 지옥길. 아 여기도 테라스 해주고 싶네. 아 안 되겠지? 아 이쪽으로 빼면 딱인데 뒤쪽으로 빼면 이 사람들은. 아 안 되겠지? 왜 안 돼? 잠깐만 왜 안 돼? 이거 복부 타면 되지 않나? 잠깐만 여러분. 어 그치 복부. 아니 이쪽이 또 뷰가 좋거든요? 테라스가 되게 커. 근데 이 집 이 방은 어? 뭐라? 뭐야 바로 됐잖아. 됐잖아. 여기에 풀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아니 이쪽도 테라스가 필요하지. 저기만 테라스 하면 너무 그 너무하잖아. 너무하지 그거는. 왜 얘네만 테라스야? 얘네가 비싸다 뭐 그건가? 그럼 안 돼. 사람이 모두에게 한결같아야 돼. 아 참 복붓이라는 참 좋은 기능이 있어요 심지 안에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쪽에 여기 뷰가 강뷰거든요. 이쪽이 리버뷰? 리버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강이 또 되게 여 봐봐 여기서 막 물이 흐른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야. 거의 한강이야 지금. 한강물이야 이거.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봐야 되겠죠. 아 얘는 문을 그러면은 살짝 이쪽으로 해주자. 활용을 해야 돼. 하고 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얘는 좀 좁아요.
방이 작으니까. 이게 여기랑 똑같은 건가? 아닌데? 여기가 살짝 더 낡은 느낌인가? 촘촘하네. 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놓을까? 여기처럼? 요거 다시 가져와서 어디 여기다 벗어놓은 거다. 여기는 드레스룸이었거든요? 이쪽은? 이 방은? 그래서 그냥 본인 옷 여기다가 반능러그 나와라. 짠. 아 너무 좋다. 만능 붕어빵? 붕어빵? 아 이게 붕어빵 모양이어서? 귀여워. 아, 여기다 난로를 두고 싶어졌어. 여기다 난로를 두고 옷장을 여기다 싹 놓고 TV를 놓는 거 봐요. 왜냐면 이렇게 큰 데다 TV가 없는데 얘는 TV가 있다? 그건 안 되지. 대신 난로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똑같이 가져와서. 그럼요. 옷장은 있어야지. 얘는 이거 못 두겠다. 자리가 안 되네. 사랑 나누기 하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안 되지. 중요하지. 맘 중요하죠. 드레스룸도 없고 욕조도 없는데 TV는 좀 놔주면 안 되나요? 드레스룸도 없고 욕조가 없는 이유는 이 방이 더 저렴해서입니다. 손님, TV를 보시려면 내려가셔야 한답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는 방을 원하신다면 이 방이고요. 아,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놔줘요?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거 쓸까? 이걸로 하나. 여기는 요짱이다. 해보자. 여기가 이제 화장실. 아 화장실은 요 구석에다가 딱 샤워기 넣어주면 되겠다. 자 넣어주고 여기는 돌로 갈까요? 조그만하니까 돌에도 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조금이라도 밝아 보이게 이거 어때라는 말이 너무 저의 취저예요? 저는 그 이거 TMI인데 외신 기자의 방 서부 마을 편 있잖아요. 그거 올렸는데 남편이 제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자주 안 봐. 자주 봐도 그냥 보다가 말거나 막 그래요. 심지를 모르니까. 뭐 하여튼 항상 그랬지만 이렇게 건축할 때 제가 뭐 상황극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외신 기자 편에서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뭐, 형님 뚜까펠 값이요? 뚜까패라. 예 형님. 그런 장면이 있었대. 근데 남편이 거기 중독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누가 뵐값이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이거 너가 한 말이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했대. 외신 기자 그 편에서 했대. 심지해서. 그래서 내가 아 뭔 소리야 내가 막 그랬는데 거기 누가 뵐값이오 누가 뵈라 예 형님 막 이러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 뚜까필캅쇼에 빠져가지고 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막 뉴스 보다가 진짜 개진상이다 뭐 사람들한테 막 피해주고 다니는 사람이네 내가 막 이러잖아. 그럼 남편이 옆에 와서 뚜까필캅쇼 아 계속 그래. 아 나 진짜 요즘 미치겠어. 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요즘에 여기는 건식으로 할까요? 나무가 어울린다 여기는. 이거 하자. 밝은 거. 나무. 밝은 나무로 갑시다. 이렇게 이걸 다 창문 쪽으로 붙일게요. 전신 거울. 아 그니까요 거울이 하나 필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도 거울을 안 놨죠 제가. 전신 거울을 그 화장실에 두자. 깔끔한 걸로 벽에 붙는 거. 저 수건으로 몸을 어떻게 닦아요? 바꿀 수 있지. 여러분들은 요정이잖아. 여러분들 요정이잖아. 요정은 충분해. 이 정도면. 일부만 닦다 끝나겠네요는 뭐야. 일부가 어딘데요? 어디부터 닦을 건데? 말해봐. 일부가 어딘데요? 여러분 어디부터 닦는데?
이것도 TMI야. 너무 TMI잖아. 짠. 여기 수건 놔드렸어요. 그러게요. 여기도 수건 있네. 아, 수건 많네. 2층 손님들은 그래도 돈을 좀 내신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한 TV를 여기다. 돈 내신 분들은 TV 볼 자격 있지. 살짝 줄여서. 오. 선반으로 놔야겠어. 이렇게 놓자, TV. 슈퍼 놔야죠.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벽지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예, 미니 거실. 밑에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숙박하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인 거죠. 요거 깔끔하다. 하고 여기다 자판기를 두개 세워. 뭐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판기 어디 있죠? 가져와봐. 했어. 그리고 올라오는 길은 울타리. 거실 로비처럼 다다미 포인트? 잠깐만, 거실 로비 뭐였죠? 아, 여기 이렇게 내려가게. 아니면은, 아, 회전키? 이렇게 할까? 이거 어때요? 여기 지금 손님들 묵는 쪽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여기까지는 계단의 일부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또 벽지를 다르게 쓰고 싶네? 여기나? 돌벽지를 써보면 어떤가? 포인트 벽지 좋아요? 여기 딱 기둥 세워놓은 데가 포인트 쓰기 좋을 것 같아. 커다란 그림이 있거든요? 네모난 거? 요거. 요런 게딱 붙이기 좋아. 이 조명 빠지지 않고 등장. 포인트다. 유명 작가의 그림. 여기도 그러면 테이블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놔야겠다. 예쁘다. 이게 더 안정감 있다. 그죠? 그 그림만 딱 붙어 있으면은 애매했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이상한가? 선반만 놓기 웃긴데? 어때요? 이렇게 놓는 거 어때요? 여기 이렇게 선반만 있으면 좀 허전해서 밑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 벽? 한번? 그래도 약간 허전하니까 러그를 좀 찾아볼까? 러그가 있는 게 훨씬 나은데? 훨씬 나은데? 어라? 요새 걸왜 이렇게 이뻐? 고급스러움의 절정인데? 여기 참 문제인데요. 여기 뭐 하냐? 뭐 했냐, 나 그동안? 뭐 해왔냐? 한번 보자. 저 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냐? 웬만한 아이템 1층에 다 쓰셨어요. 형님! 아이, 그래요? 아하이. 색을 바꿔주는 거? 요게 좀 차분하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시계 같은 거 하나 위에 달아주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할 거야. 귤 따드시지 마세요. 가짜 귤이에요.